워쌉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2022년이 드디어 밝았습니다. 저는 사실 연말에 너무 바빠서 최대한 제가 올릴 수 있는 유튜브 영상도 올려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했어요. 너무 바빠서 이제서야 녹화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제 월요일 새벽 0시 반이거든요. 사실 1월 첫째 날, 둘째 날도 이렇게 막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아요. 바쁘게 산다는 거는 어른들이 말씀하시기에 제일 좋은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제가 영상을 많이 올리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은 아니지만 가사를 볼 때마다 참 감탄을 짓게 하는 베트남 래퍼가 있고 음악이 나올 때마다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베트남 래퍼가 있습니다. 바로 댄바오, 댄이죠. 댄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망티엔 베초메라는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이 제목을 해석을 해보면 어머니를 위해서 돈을 가져오다 라는 제목의 비디오예요. 피처링에 우엔 타오라는 아티스트가 참여를 했습니다. 가사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 가족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비디오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댄바오의 가사를 보고 정말 많이 감동을 하더라고요.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음악 스타일은 저랑 취향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가사만큼은 정말 최고다. 최고의 리릭시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가사가 너무나 공감이 잘 되고 교훈적인 메시지를 주는 댄의 가사가 많아요. 그래서 래퍼로서는 뭔가 밝은 면을 많이 이렇게 비춰주는 그런 느낌들이 좀 강하다 이거죠. 저는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힙합에는 다양한 래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특정 사이드에 있는 래퍼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 있는 래퍼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좀 열린 사고를 가지고 이 비디오를 한번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댄의 망티엔 베초메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Mang tin ve cho me. 이렇게 외치는 게 중독적인 느낌도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잖아요. 자신의 벌스, 첫 번째 벌스를 녹음하는, 그러니까 내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음악을 만들어서 음악을 만드는 과정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진짜 이거는 교훈적인 메시지가 진짜 강하다. 약간 투팍의 디얼 마마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투팍의 디얼 마마가 있다면 내내 망티엔 베초메가 있다는 거. 뮤직비디오는 그걸 말해주는 것 같아. 내가 아무리 뭐 고생스럽고 힘든 일을 해도 꼭 참고 어머니를 위해서 뭔가 어머니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약간 그런 느낌? 뭔가 아들이 성장하면서 왜 삶의 고단함 있잖아요. 그런 거를 배워가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약간 그런 곡인 것 같아. 뮤직비디오 내용이 그래.
마이팅 배초매. 어 후기 계속 꽂히니까 나도 따라하게 돼. 지금 벌스는 이제 성공하고 나서 내가 이제 부모님한테 어떻게 행복하게 해드렸는지를 얘기하는 파트인 것 같아. 아 가사는 진짜 좋다. 뭔가 댄이 여기서 여러 가지 역할들이 나오잖아요. 뭐 용접공을 한다라든가 선생님을 한다라든가 수산물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든가 각자의 직업을 보여주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약간 그런 내용인 것 같죠. 야, 되게 그 뮤직비디오의 연출 같은 게 있잖아요. 뭔가 감동을 이끌어낼 수 있을 만한 막 그런 연출을 하는 것 같아. 가만히 보면 댄은 되게 생활 밀착형 가사를 많이 쓰죠. 진짜 우리가 막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 있죠. 우리가 현실 세계를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일들, 그런 것들을 많이 가사에 담는 것 같아. 이거야말로 진정한 패밀리 러브지. 진짜 이 가사 내용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게 투팍의 디얼 마마랑 오버랩이 많이 되는 것 같아. 담배 피지 말라. 다큐멘터리 영화 같아요. 그냥 느낌들이 그래. 생각해보니까 댄의 가사에는 항상 뭔가 휴머니즘이 있었어. 인간적인 면모들이 있잖아. 뭔가 다른 래퍼들처럼 뭔가 브렉 뭐 자신의 드립을 뭐 브렉 하려는 약간 그런 느낌보다는 포커싱은 항상 사람에게 맞춰져 있던 것 같아. 비트 체인징이 되니까 또 괜찮네. 사실 래퍼들이 가사에 보면 자신이 성공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가족의 얘기를 항상 꺼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댄이 보여주는 어떤 가사들은 래퍼들이 이루고 싶은 마지막 꿈 중에 하나인 것 같아.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에 나오는 비트에서 이제 나오는 가사들은 자신감이 넘치는 어떤 아들의 모습? 엄마 나 이제 성공했어 날 봐봐 약간 이런 느낌? 가사가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전에 나왔던 트랙은 약간 과거의 나의 모습이고 지금은 이제 성공한 뒤에 현재의 나의 모습? 약간 그런 파트가 나눠지는 것 같아. 망팀 배조매. 후기 진짜 캐치한데 이거? 망팀 배조매. 망팀 배조매. 오케이. 래퍼들 가사에 이제 가족에 대한 얘기를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요즘 래퍼들 가사 보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우리 부모님에게 뭐 구찌를 사드려야지 디오를 사드려야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표현도 저는 좋아요. 좋은데 뭔가 댄은 자신의 어떤 성장 과정
게 있어서 부모님이란 존재를 설명을 했고, 나한테 이분은 이런 존재였고, 내가 성공을 하려고, 이제 내가 어쨌든 돈을 벌려고 이렇게 고군분투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도 어머님 때문에, 어머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많이 적는 것 같아, 다른 래퍼들에 비해서. 그리고 나는 성공해서 나는 부모님한테 이런 걸 할 수 있고, 이게 내가 살아가는 행복이고, 약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 어떻게 보면 래퍼댄의 모습을 보는 것보다 인간 댄바오의 모습을 보는 느낌의 곡이었어요. 항상 댄은 그랬어. 다른 래퍼들과 달리 뭔가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음악들이 너무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댄의 음악에는, 가사에는 좀 철학적인 메시지들을 많이 갖고 있는, 진중한 가사들이 있는 그런 래퍼였어요. 그런데 그게 어렵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가사가 되게 외국인인 제가 봐도 알기가 쉬워요. 아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댄을 많은 팬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아마 가사가 진짜 가사의 힘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가사를 쓴 래퍼 정말 필요하죠. 그리고 이 곡은 좀 더 흥미롭게도 가사뿐만 아니라 저도 따라 부르게 하는 망 TM 배초메라는 이 훅 있잖아요. 훅 라인이 이게 진짜 중독적이야. 저는 이거 딱 듣고 느낌이 온 게, 아 이거 분명히 돈을 벌 수 있는 파트가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오히려 후반으로 넘어갈수록 트램 리듬에 진짜 잘 맞는 훅인 것 같아. 캐치예요 진짜.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